우리 김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이천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김 후보를 위해서 다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훈이란 것은 김용진 1번, 김용진 1번, 이천을 더 크게 키울 사람,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1번 선택해요, 김용진 1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서 김용진 후보가 왜 국회에 입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관님들이 왜 김용진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지를 구구절절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500조의 사나이, 이천시의 대표일꽃, 삼선에 역할할 수 있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의 장원님들의 마지막 연설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용진을 변해 주십시오.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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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에 더 크게 키울 사람, 힘있는 여당 후보 기호 1번 김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원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전 기획재정부 차관, 500조 원의 사나이,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부총리님 청거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전체 부처의 가장 주무부처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천 장원 은민 여러분들께서 아끼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장, 우리 고향 장원에 먼저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있을 때도 항상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 뛰놀던 저 백족산, 꼭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산과 같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역을 감고 겨울이면은 얼음배를 잘라서 띄우고 놀던 그러한 생각, 우리 청미천과 백족산, 우리 고향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천사람, 장원사람, 김용진 차관, 예산차관,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고향에서, 장원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이천 수도권의 가장 끝자락, 수도권 규제의 그늘 아래서 지체되고 발전에 뒤진 우리 이천 모습을 한번 떠올립니다. 거기에서도 또다시 가장 끝자락 장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읍승격된 지 80년, 다른 곳은 다 커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도 줄어들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갈수록 뒤처지는 모습에 가슴이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2000창원에 명성과 위상 그리고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 문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인접한 충청북도 다리 하나 대울 하나 건너서 규제의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 장호원 읍민들 주민들 그리고 장호원을 포함한 설성 율면 너무나 상실감이 크고 발전에도 뒤처져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역대 국회의원, 역대 시장님 치고 이 수도권 규제 문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약속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발짝도 반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뽑아서 보내놨더니 대정부 질의 두 번 했다고 세 번 했다고 개정안 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국회의원 저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2000 창원의 문제 보다 큰 틀에서 모아줘야 합니다. 우리끼리 날마다 잘못됐다고 부당하다고 문제 있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2000만의 문제로 경기도만의 문제로 들고 나오면은 바로 우리 인접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다 들고 일어납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장원의 문제, 이천의 문제, 경기도의 문제 다시 한번 균형발전 문제에서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도권 아닙니다. 연평도도 수도권이고 백령도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접경지역도 북한과 주연설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가장 끝에 끝에 끝자락 이천 장원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도권 맞나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사태로 기준으로 똑같이 규제를 합니다. 뒤처질 수밖에 없고 발전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발전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발전 다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저 김용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해서 책임을 지고 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날마다 했던 사람입니다. 저 김용진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정통한 저 김용진 우리 장원 2000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얼싸! 이명진!
여러분이 지체되고 발전에서 소외된 우리 이천 동남부 지역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 연수, 휴양의 거점 중심도시로 거듭나서 이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천의 장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쌀, 부자기, 온천, 복숭아, 이 부장, 반도체의 고장,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이천의 새로운 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첨단 무공해 굴뚝없는 문화 컨텐츠 산업 일루전 산업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이천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마법이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도시, 누구나 세계인들도 찾아오고 가서 보고 즐기고 배우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이천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 김용진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부 부처, 국가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서 쌓은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 또 국회에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부딪히고 협상하면서 생긴 그런 경험, 네트워크, 우리 이천과 장원을 위해서 모조리 남김없이 쏟아 붓겠습니다. 저는 힘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천 시민이, 장원 은민이 자랑하는 힘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우리의 문제, 이천의 문제, 장원의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원, 이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 주변부에서 기웃거리기만 하는 정치, 여의도에 보내놨더니 여의도 주변부에서 눈치 보고 끌려다니기만 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국회의원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공약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했으면서 초선이라서 힘이 없다고, 초선의 한계라서 그렇다고
설명만 하는 그런 국회의원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힘이 있습니다. 정부 구체를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고 청와대를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이천의 미래, 창원의 미래 반드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조원의 사나이 김용진, 참 쓸모가 많은 사람입니다.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창원, 이천,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도구, 창원의 심부름꾼, 이천의 심부름꾼, 쓸모로 많은 사람입니다. 꼭 저 김용진을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가서 여러분들의 일꾼, 심부름꾼, 도구감 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용진, 창원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선거 유세도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운명,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김용진, 우리 이천 창원의 아들,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진진진진이야 1번 김용진.